극심했던 미세먼지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야외에 나가 있는 주미리 캐스터를 불러보겠습니다. 주미리 캐스터. 네, 지금 이곳은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년 기온을 웃돌았으나 예년보다 폭염이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폭염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역시 자외선입니다. 사실 6월의 자외선은 8월 중순 한여름보다 피부에 훨씬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특히 자외선 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 피부 노화나 주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출 시에는 나가기 20분 전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도톰하게 바르고 챙이 넓은 모자와 소매가 긴 옷으로 얼굴과 몸을 최대한 둘둘 가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고 안심할 수 없는데요. 자외선 차단제의 지속시간은 불과 2, 3시간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이크업 위에 밀림없이 덧바를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들이 다양하게 등장했는데요. 공기처럼 가벼운 사용감에 한율 흰 강국 보송 선스틱이나 파우더 타입의 순 37도 선 어웨이 마일드 톤업 선팩트, 수정 메이크업과 자외선 차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투쿠폴스쿨의 노세범 시카성 쿠션이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이미 피부가 자극받은 상태라면 쿨링 아이템을 사용해 즉각적으로 피부 온도를 떨어뜨려주세요. 차인바 퀵프레쉬 비타앰플 미스트나 클로란 피오니 두피 세럼, 네이처 리퍼블릭의 아이스바디 스파클링 젤처럼 즉각적인 쿨링감을 주는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로 몸의 컨디션은 물론 피부까지 지쳐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천드린 아이템을 활용해 빨라진 폭염 속에서도 피부를 건강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